라면 제가 혼자서 그냥 생동빵 켜놓고 아무 말 없이 먹었거든요. 관종이는? 성대 예체. 생방보다 생녹방이 더 위험한 남자 정영국 씨입니다. 그냥 입 열면 다 사과해요. 트롬이는 안 뛰나 이제? 너무 누락되는 거 아니야? 거의 안 나오더라고.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실업급여 나온다며 나라에서. 일 안 하면. 2년 동안 90만 원씩 나온다며 한 달에. 그래서 일을 안 하는데.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해. 되게 해준 거야. 관련이 없는 본인의 혼잣말. 여러분, 배텐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코피노에는?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직원을 못 구해서. 저번 돈 다 여기 기름 다 튀겨가지고 다 작살나고 뭐. 여기다가 테이프랑 붙여놨는데 여기다가 차돌 15kg 써놨는데 위에다 붙여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이거. 차돌박이 15kg. 네. 정관장 모델 같다고. 소외가 나간 거야? 아니요. 안 나갔지? 그럼 소외 대타로 지금 홍진호 씨가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진호 씨 매니저예요. 이러더라고. 그랬어요? 배텐 하시죠? 예. 네. 홍진호 씨 배텐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뭐라도 좀 줘야지. 안 줘. 이미 술이 여기까지 취했어, 이미. 난 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배텐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다 말고 그냥 갔어, 저쪽으로. 홍진호 씨가 아니라 그냥 매니저. 매니저. 나 원래 남자한테 불친절하잖아. 여자한테도 불친절하잖아. 아, 친절해. 엄마 친절한데. 이분에게 이득되는 사람 빼고 다 불친절한데. 형, 밥을 왜 굶고 다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에 철제 서랍장을 하나 샀어요. 예. 되게 큰 거. 근데 이제 조립을 뒤에서 비 오는 날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날. 근데 이 팔을 다 뒤집어서 낀 거예요. 한 시간 반이 더 걸리거든. 네. 버렸어요. 승질 나가지고. 에휴, 지난 생록빵 때 배그꼼의 눈물 보고 후원하려고 문자 보냅니다. 이건 뭔가요? 아, 제가 생록빵 할 때 밥을 못 먹어서 라면을 제가 혼자서 그냥 생록빵 캐놓고 아무 말 없이 먹었거든요. 관종이는? 그게 관종이에요. 교훈, 누가 라면 먹을 때 슬픈 음악을 깔면 누구라도 불쌍하게 됩니다. 제가 먹는 걸 제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북극곰 같더라고요. 진짜. 굶주린 북극곰. 아, 그래서? 네. 와인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콜키지 봤습니까? 차지? 뭐야? 콜키지 차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보통 술을 들고 오면 네. 이렇게 잔 세팅해주는 거 같아요. 세팅비? 네. 그렇게 그래야지. 콜키지 차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와인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 가게를 생뚱맞게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잔은 다 해드리고? 잔은 다 갖고 왔어요. 잔을 다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와인잔을. 아, 정말요? 그래갖고 잡았는데 플라스틱이더라고. 다 버렸어요. 아,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다, 발라드. 이루의 까만 안경, 이것도 오래됐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까만 안경을 쓴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게? 선글라스 쓴다는 얘기 아니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눈물도 안 보인다. 아, 그런 뜻이 있었어? 햇빛 보면 변하는 선글라스. 2,000원짜리. 햇빛 보면 심령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청혼. 나 그때 결혼식 갔는데 앞예식에서 축가를 불렀는데 신랑 친구가 노을의 청혼을 부른 거야. 근데 뒤에 예식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뒤에 축가가 노을이야. 진짜 노을? 근데 삑살이 막 나는 거야 지금. 노을이 딴 데 거기 돌겠더라고. 아, 그 얘기 좀 해. 뭘. 방송에서. 됐어. 여기서 방송에서 하라고 요즘 생각방에 맞는 게. 비방요포.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게. 빌려 들어갈게요. 자. 자, 노을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네. 이제 빠듯빠듯 하게 돼 있잖아요. 뭐 한 시간 간격? 빨리 이벤트 하잖아요. 네. 네. 이벤트 뭐 준비하셨어요?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신랑 친구가 노을의 청혼을 불렀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앞에 전주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다 켜서 노래 부르는 걸 찍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음이탈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핸드폰이 몇 개가 다 내려가죠, 이제 슬슬. 근데 그 다음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는 축가가 노을에 이제 전우성 씨가 부르는. 아, 그 뒤가? 네, 그럼, 진짜 노을. 그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앞에서 음이탈 막 하니까 중간에 사라졌어요. 듣다가. 아, 진짜 가수가? 네.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사실 노래 나갈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빵 터졌거든요. 근데 아, 역시 정욱 씨는 비방여포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지금 아까가 더 재밌었다고. 사랑이 원래 그렇습니다. 본방 초선이라고 재밌어요. 비방여포 본방 초선. 내 편 하나도 없네. 자.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개그맨들 사이가 제일 힘들어. 그치? 물로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 그 후배 결혼하는데 주례를 누가 봤냐면 한기범 씨가 본 거야. 농구선수. 레코딩 좀 돌릴게요. 잠깐만 좀 틀고 얘기해보자. 이제 개그맨들이 오면 그 사회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되거든. 그죠. 애들이 이제 다 알아 레퍼토리를. 개그맨들의 사회니까. 난리지 근데. 어렵죠. 처음부터 그냥 개인한테 막 욕하고 시작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벤트 오늘 뭘로 하냐. 아. 이건데 딱 다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 근데 주례가 한기범 씨잖아. 갑자기 한기범 씨 오늘 축하하는 날인데 저쪽에 농구공 하나 드릴 테니까 뒤에까지 드리블 한번 갔다 오세요. 주례 선생님한테 주례 나와가지고 끝까지 신부 대기 하는 데까지 드리블 한번 갔다 오세요. 근데 그걸 한기범 씨가 한 거야. 주례 선생님이 너무 빠른 거야. 그게 생각보다 빵빵 터지더라고. 진짜 키가 2m 정도 되는데 네. 주례 선생님이 갑자기 하얀 장갑 끼고 졸려 막 뛰어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아. 출발! 그럼 바로 뛰고 근데 장갑 끼고 드리블이 되나요? 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선수야. 아 역시 네. 선출이라서. 아 그럼 저는 아 차범 감독님 드리블 좀 하고 오시라고 축구 공 드려도 되나요? 축구 공 저거 안 드세요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개그맨 뭘 또 열어야 되잖아. 아니 홍기훈 선배님이 아니 특별한 아니 특별한 아니 일단 일단 들어보고 되잖아. 들어보고 리드멘트 자. 에이, 진짜. 그 결혼식 가면 그 에피소드들 많이 갖고 오시니까. 아, 그게 이제 예. 얼마 전에 저희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네. M본부의 홍기훈 선배님이. 아,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분. 거의 이제 전설이죠. 예. 살아있는 전설인데. 예. 근데 그분이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구나.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우리 가게 앞에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앞에 엄청 비싼 웨딩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딱 나오면 정면으로 보이거든 가게가 예. 그래서 저는 아 2시에 예식이니까 7시에 가게 나가야지 아 피하려고? 네 예. 안 나갔어요 그 보니까 7시에 나갔지 예.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피로연 우리 가게에서 하네 아 기훈 씨가 거기 와 계시고 아 처음에 기훈이 형님이 안 왔어요 그랬다가 딱 보더니 틴틴파이브도 하고 오시고 오 선배님들 오신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네가 하는 거니? 아 예 안녕하십니까 기훈이 올 거야 얘 예, 오신다고요? 거기서 딱 봤는데 선배 안녕하십니까? 네가 여기 왜 있어? 아니, 우리 가게니까 있는 거잖아요. 어이구, 예, 장사. 오 그래 고마워 하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건 걸리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피로연을 왜 곱창집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에 볼 때가 사실 제일 떨리지 않습니까? 개그맨들 앞에서. 유재석 선배님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많은 개그맨들 앞에서 많이 봐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진짜 친한 개그맨들끼리 보면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요. 네, 말 막 하고 네, 친한 거 있고. 네, 여기까지 하면 되죠. 한번 볼까? 용접. 네, 붙여보겠습니다. 네. 사람 모듈식 녹음. 모듈식 녹음.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죠. 저번에 강재준이랑 이미. 아, 뭘 또 해, 이게! 아,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아까 오늘 첫번째 중에 누가 제일 재미없었어? 아니, 이거. 아, 일단, 잠깐만. 아, 다시 시키면 절대 안 하는 분이라. 어, 자. 자, 뭐 또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들끼리 네. 있으면 항상 해프닝이 많이 발생하는데, 개그맨 강재준 씨랑 이은영 씨가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네, 결혼했는데 그때 축하 잘 안 하시는데 성시경 씨가 오셨거든요. 오. 성시경 씨가 예. 노래를 딱 불러주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는데 신부가 뛰어가서 앉더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뛰어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가 없어진 거야. 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 보고 있다가 예. 너 일로 와 내가 알아줄게 해서 신랑 알아주고. 해프닝이 많아요. 재밌더라고요. 아, 사회 유재석, 축가 성시경. 완전 블록버스터였네요. 네. 근데 신부 갑자기 뛰어와서 웨딩 드렸어요. 아, 그럴만하네. 네. 성시경도 되게 놀랐어요. 네. 광고를 뺄게요. 청취자 퀴즈 뺄게요. 청취자 퀴즈 뺄게요. 아, 나 노래 나 힘들었는데. 아, 청취자 퀴즈 딱 빼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아. 청원 노래야. 왜 네, 이러겠네. 나 진짜 딱. 아, 에이씨. 뭐 죽지 않아. 산 씻고 산 씻고. 깨지면 어떡해. 안 깨져. 버리면 되지.